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아침도 늘 55분이군요. 다른 날과 함께,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네. 이제 남은 상황이고요. 간략하게 뭐 한 개 정도 리포트 보고 들어갈까요? 네, 오늘 뭐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네. 그 현대중공업이 그 통상임금 소송 최종심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심에서는 그 노동자가 이겼고요. 노동자들이 이겼고 2심에서는 사측이 좀 승소를 했는데 오늘 이제 최종 그 대부분 판결이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뭐 재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 상여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2012년에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한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노사관계로 저 법원 가면 몇 년 갑니다. 아 근데 지금 네. 이게 이제 최종심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1심, 2심 결과가 좀 달라가지고. 아. 통상은 대법원 가면 잘 뒤집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보통은 대법원이 잘 안 뒤집히긴 하던데. 저것만 저 네. 보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2심 결과 네, 2심에 따라서 예, 그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네. 네, 근데 아,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될 수 있겠네요. 판결이.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만약에 지는 걸로 결론이 나면 2심은 사실 승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6,300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나 봐요. 현대중공업만?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만 네. 따져봐도 6,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BPS 주당 순자산의 한 10%가 없어져 버려요. 지급을 하면. 와. 그래서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현대중공업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네. 주주분들은 오늘 좀 뉴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 기아차도 한번 했었잖아요. 기아도 했었고 그래서 자, 하여튼 그 재판 네. 결과가 오늘 이제 나온다는 거고요. 나온다는,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는데 임원 인사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되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열렸지만 유럽에서도 ECB 통화정책회의,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이죠 BOE 통화정책회의가 유럽에서도 열리는데 유럽도 매파로 좀 갈지 좀 비둘길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나왔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일단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3,484만 대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좀 11월 데이터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18% 증가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증가했는데 물론 이제 광군제 효과도 좀 있었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이제 반면에 아이폰이 10월 달에 워낙 판매가 잘 돼가지고 아이폰 판매는 이제 뭐 이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어쨌든 17% 증가했기 때문에 네. 13 시리즈 뭐 출하량도 여전히 양호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과거 3년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11월이 3,484만 대로 2018년도에 3,330만 대를 일단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사실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안 좋아서 반도체도 좀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이런 데이터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시장 네.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한 3,018포인트 정도. 어제 이제 막판에 좀 간신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강세로 지금 출발을 해줄 것 같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 정도, 1,012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한 1% 정도 좀 가까이 좀 갭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한 1%씩 오르면서 출발해 줄 것 같고요. 오, 삼성전자가? 예. 네. 오늘 이제 다시 7만 8천 원. 잘하면 이제 8만 원 목전이네요.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급등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IT, 또 현대차도 한 1% 이상
오름세로 시작할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한 2.8% 정도 네.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 금융주가 조금 출발은 안 좋은 것 같아요. KB금융이 마이너스 0.8%. 미국도 금융주가 어제 안 좋았죠. 네. 네, 장단기 금리차 축소 좀 축소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효과 나오는데 SK텔레콤이 한 2.3% 올랐고 LG전자가 2.3% 올랐고요.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2% 올랐는데 아까 이제 박병창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시 중국 기업 규제한다니까. 규제. 그게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사실 삼성바이오다 보니까 네네.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환경은 좋은 것 같긴 해. 따라오는 애들 톡톡 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 네, 네. 희한하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중국의 그 파운드리 회사인가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네. 거 SMIC 네. 거기도 이제 그 규제한다는 얘기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 근데 아까 박소연 부장 얘기 중에 나는 한 가지 귀에 딱 꽂히는 게 야 미국이 TSMC한테만 하겠냐? 그 얘기는 나는 좀 꽂히더라. 아무리 지금 대만을 케어한다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리고 너무 편중돼 있는 거는 맞아요. 좀 불편하지. 불안하죠. 그렇잖아. 네. 뭐 급변 상황이 되면 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것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요새 분위기는 좋은 게 비메모리 네. 어제도 뭐 ST마이크론 반도체 회사랑 네. 거기 MCU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MCU 수주 받고 IBM 서버용 칩 수주도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긴 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씩은 좋아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처가 좀 늘어나면서. 그리고 오늘 일단 지금 이제 코스피가 25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 가장 좀 강한 기업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자사주 소각 어제 결정이 좀 나가지고 네. 네. OCI 지분도 일부 취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공시간 두 개 정도 나왔는데 일단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2.6%, 일진머티리얼즈가 2.5%, 2차전지도 오늘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좀 빠지는 거는 어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5% 빠지고 있고요. 네. 요새 방어주 역할을 했던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역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쪽하고 금융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뭐 이슈로 좀 증시가 불안할 때 좀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은 이제 역으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분위기 다 좋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같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일제 1에서 2% 정도씩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확 오르지 않네요. 네,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저게 7만 원 깨지는 순간에서 지금 78,000원이니까 네.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꺾일 때 삼성전자는 안 빠졌거든요. 아니 나도 오늘 뉴스 3에 이렇게 만들려고 검색하다가 네. 뉴스 중에 이데일리발 기사가 그게 있더만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네. 전 세계 주요 지수 1등이 한국이래. 11월 15일부터 네. 12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2%인가 올라가지고 1등 다 그 기간이 다 빠졌다는 거야. 또 뭐 이렇게 기간을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거의 꼴찌였어요. 어? 그 전에는 꼴찌였어요 거의. 근데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두 개 합친 거의 10% 올랐거든. 네.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방정인 것 같아. 내가 안 했지.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뭐 바이오도 좋고요. 게임도 좋고 뭐 성장주도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이제 나스닥이 오르다 보니까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마 수출 지표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 한 4% 올랐고 뭐 JYP 엔터 또 네페스 심텍 같은 반도체 엔터도 그러니까 오늘은 뭐 반도체 뭐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소재 뭐 헬스케어 게임 가릴 것 없이 다 좋은데 오늘 좀 약간 많이 빠지는 기업이 그 박셀바이오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마이너스 23%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장 끝나고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 이 품목 허가가 이게 좀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아마 요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무려 지금 20%나 빠지는데 아니, 요걸, 왜 웃어요? 근데 아니 염이사님 조금만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방금
반려견 뭐 이렇게 반려됐어요? 이렇게 이제 개그 들어왔잖아요. 예, 아, 네, 그러면 하하 한번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고. 아니 빠지는 기업이라 제가 좀. 아. 그럼 형님이 개그를 잘못 들어가셨네. 빠지는 기업에 왜 개그 들어갔을까? 개그 들어간 게 아니야. 난 그냥 그냥 반려된 거는 맞는데. 아, 그건 솔직히 개그로 봤는데. 반려견 이렇게 바로 반려 들어갔잖아, 형님. 네. 그렇게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라 그래도 모르겠... 나의 개그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 실수로 그럼 가겠습니다. 솔직히 아니었거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업이 좀 안 좋은 거 좀 제외하면. 코스닥도 분위기는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지수 올라도 막 특정 기업만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660개가 오르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한 400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정말 고르게 모든 기업들이 다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급 상황도 외국인들이 한 188억.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매도가 좀 보였는데, 오늘은 오전에 한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는 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연기금이 한 160억 정도 팔면서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외국인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특징 이제 섹터로는 오늘도 좀 그 재택근무 관련주가 지금 급등하는데 아마 속보 뜬 것 같더라고요. 이제 18일부터 아, 한대며. 예. 밤 9시부터 이제 영업 정지 들어가고요. 4인 이하는 아마 9시예요? 예. 9시. 10시도 아니고 아까 속보 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18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말부터 적응. 내년 주말? 1월 2일까지. 16이니까 17, 18. 예. 주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 일단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 발표 나와서 아마 이쪽 섹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쪽이.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생산업체들이 오랜만에 강한데 SK이노베이션이 4% 오르다 보니까 삼성 SDI도 한 2.3% 오르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센 상승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섹터들. 예,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아마 삼성의 그 수주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쪽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다 한 3-4%씩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주도 최근에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임플란트 같은 이제 헬스케어 업체라든가 또 아이폰 관련주, 뭐 석유화학, 조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강세 보이고 있고, 빠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박셀바이오가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면역항암제 네. 이쪽 섹터만 조금 그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건 이제 박셀바이오 자체적인 문제라서 전반적인 바이오는 다 괜찮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사실은 내가 반려견 두 마리 뭐라 그래? 두 분이라 그래? 두 마리라 그래? 하여튼 두 분. 아니 자식 같으니까 키우거든. 네, 두 아이. 근데 난 솔직히 나 어렸을 때 여기 흉터 있잖아. 여기 걔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 아, 세게 물리셨네. 굉장히 크게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 거를 좀 겁내 했었거든. 네. 근데 한 10년, 7년 전, 8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하는데 가족이 없잖아. 네, 지금 네.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아 지금은 그때 내가 왜 그걸 반대했었나 막 굉장히 후회돼. 아, 좀 더 네. 일찍 키울 걸. 그래서 최근에 한 마리 더 입양했거든. 네. 두 마리인데. 하여튼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없잖아. 아니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자 우리 영희사님 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외로우세요 그렇게?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6만 분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데 매일 같이 오시는데 매일 매일 얼굴 보고 아유 너무들 하신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3년 넘게 매일 보는데도 가족이 아니까.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연민사님. 네. 뭐 좀 복구 좀 하려고 네. 얘기하니 그걸 싹을 밟아버리나? 진짜. 네. 가시죠. 네. 또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 유지웅 연구원님이 이제 저거 준 건데요. 그 변곡점 자동차 좀 변곡점일 가능성 좀 몇 가지 주가 촉매제가 좀 있다. 이런 좀 내용인데 일단 12월 판매 지금 양 자체는
10월, 11월에 이어서 우상향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네. 긍정적이고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될 것 같아요. 연말 임원 인사 요게 있고 그다음에 해외 증설 발표도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전동화 파워트레인 전략 내년에 그 CES 이제 가전 박람회에서 로보택시를 아마 또 이렇게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이제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로 가는 변동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주목할 게 일단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임원 인사 중에서 R&D 그 연구 개발하는 쪽 있잖아요. 네. 이쪽 부분 신규 총괄 본부장이 이제 아마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본부장이 알버트 비어만이라는 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동차 성능 강화에 네. 주력을 해가지고 예, 상당히 좀 호평을 좀 받아왔는데 일단 이번에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R&D 본부가 좀 이렇게 새로운 수장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전략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5년 전기차 판매 타겟을 한 지금 140만 대 수준까지는 조금 이제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25년? 아직 네. 근데 현대차에서는 120만 대로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유정 연구원 얘기로는 일단은 140만 대까지는 좀 상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원 인사 후에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계속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아무튼 계속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를 작게 잡을 수도 있나요?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설책한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전기차 잘하면 한 50만 대는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저 목표는 100만 대 잡지 않아요? 그 좋은 얘기인데 이제 임원회의를 하잖아. 네. 사장이 주재해서 임원회 특히 요즘 같은데 내년 이제 영업 목표 내라고 해서 사업부별로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해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그 이제 CEO가 제일 싫어하는 부서장이 뭔 줄 알아? 이거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딱 내놓고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 최선 안 해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옆에서는 막 의욕적으로 야, 쟤 되겠냐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 승진시켜. 오히려. 근데 내가 봐도 지금 그런 얘기잖아. 무조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딱 이런 표현 쓰지. 배전에 뭐 막 대도 않는 막 상투적인 거 막 쓰면서 도와주시면 뭐 열심히. 회의 딱 끝나고서 부사장한테 그러자. 야, 쟤는 왜 있냐? 아, 그니까. 아니, 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네, 네, 네. 목표를 주려 하면 과감하고 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120만 대를 잡은 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 70, 80만 대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120만 대 잡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요 유정 형은 얘기는 뭐냐면 120만 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래요. 왜 보수적? 근데 그게 문화일 수도 있죠. 뭐 현대차의 문화일 수도 있고. 아, 아니 현대차가 그럼, 왜 보수적인 게 문화예요? 원래 현대차 문화는 야 씨 해봤어? 아, 그런가요? 야 돌려 앞으로 하고 이게 현대차 문화지. 언제 문화가 이렇게 바뀐 거야? 네. 참 이해가 안 되네. 네. 여튼 뭐 유중연구원 분석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이거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최소 140만 대는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너무 확실히 좀 합시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임플란트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이제 NH투자증권의 나관재 애널리스트가 11월 이제 이쪽 그 의료기기 쪽 있잖아요. 수출 데이터로 이제. 적어주셨는데 뭐 제목이 뭐 끝을 알 수 없는 이쪽 그 덴탈 케어 뷰티 케어 수출 성장세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덴탈 케어 뷰티 케어. 그러니까 덴탈은 그쪽 이제 치과 쪽이고, 네네네. 이제 뷰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 네, 이런 쪽인데. 그쪽은 저는 알아요. 아, 잘 아시죠? 아, 뭐 이렇게 설명을 덴탈 케어 치과고 뷰티 케어는 피부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노스쿨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네. 신흥국 수출이 잘 돼서 11월 임플란트 잘 된대요. 네. 11월에 이제 임플란트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36% 월간 대비로도 지금 25%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수출이 좀 좋았고, 그리고 에스테틱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12월에도 지금 아마 11월도 좋았는데 12월에도 사상 최고 월간 수출 경신이 좀 유력하다. 라는 그런 좀 분석을 해줬고, 네. 12월에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보톡스 쪽 있잖아요. 보톡스는 네. 요새 뭐 품목허가 막 취소도 막 이런 결정도 내려지고 좀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뭐 식약처하고 네. 그래서 일단 톡신 쪽은 이런 노이즈가 좀 해소돼야 된다.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정부하고 좀 약간 갈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돼야만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SK증권의 남효재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방역 강화에 따른 미디어 업종 영향에 대한 중간 점검을 했는데, 미디어가 좀 업종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광고도 있는데, 네? 일단 연말 극장 라인업은 되게 좋대요. 12월 15일 날 개봉한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코로나19 이후 사전 예매 최고치인 75만 명을 기록해가지고 콘텐츠 흥행 파워로 입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킹스맨, 매트릭스 아, 이런 것도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대작들이 좀 나오는군요. 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영화관 입장에서 아쉬운 게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좀 일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영화관은 아예 그 백신 패스 100%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왜 한 명은 그냥 백신 안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식당 같은 데는 이게 막 그럴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그렇잖아요. 한 명이 근데 극장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뭐 예매 관련해서 보니까 아예 백신 그 완료 네, 완료 안 하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백신 많이들 맞으셨어요. 완료 기준이지 완료. 완료 기준 2번 2번 완료 기준. 2주는 지나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극장들은. 그래서 이런 좋은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관객 수가 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극장은 조금 더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불안 좀 하겠지. 네. 그리고 좀 제도적으로도 저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TV 광고나 광고 쪽은 지금 4분기가 보통 성수기래요. 성수기라서 또 그렇다고 코로나 영향 크게 받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 11월까지 TVN이라든가 SBS의 그 방송 광고 단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SBS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빠졌어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연간으로. 네, 연간으로 좀 많이 SBS요? 네. SBS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니에요? 본인의 사실. 아니 그 좀 잘 오르는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좀 그랬죠. 희한하다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지상파에 대한 그게 인식이 네. 강했거든요. 저성장 이제는 사양산업이다. 지상파 잘 안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드라마 제작사가 자회사로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SBS가 옛날 그 구작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구작 네. 예능 같은 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정프로가 유일하게 다른 유튜브 출연해본 게 SBS잖아요. 제가요? 언제 언제 갔었나요 제가? 월간가 월민가 뭐 갔다 오지 않았니? 아아 월간가 뭐 있잖아. 아 네네네네 아 맞네요. 아, 간 것도 기억나. 진짜 영혼 없이 갔다 왔구나. 영혼 없이 봤거든 내가. 아 네네. 어? 야 드디어 정프로가 다른 경제 채널에도 진출하는구나 했더니 갔다 온 걸 기억나네. 아, 갔다 온 거.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 쪽은 괜찮고, 그 다음에 드라마 이제 OTT 콘텐츠 있잖아요. 뭐 이쪽은 계속 얘기 나온 대로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고, 12월 22일 날부터 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하나가 또 공개가 좀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뭐 내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게 또 오징어 게임을 이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공개되기 때문에 OTT 쪽은 뭐 사실 코로나랑 관계없이 계속 좀 성장할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 반응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 한 사람이 없대. 예. 거의 지금 가입자가 반토막 났다고 다시 가입했다고.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볼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콘텐츠 투자액을 좀 늘려서 한국 시장에도 좀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 거란 얘기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도 역시 좀 미디어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 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을 역시 뭐 장은 뭐 기대한 것처럼 네, 폭등세를 나타내거나 네. 그러진 않네요. 네.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자,
좀 버텼어요. 버텨 좀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아니 그 정도까지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 뭐 또 이상한 방향까지 찬찬히 코스피가 0.65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어, 들어봐봐. 될 거야? 어. 아 아침에 잠깐 올레드 한번 했었거든요. 네. 보자. 어, 좀 보시죠 뭐. 어우 그래도 파란색 하나밖에 없네. 네. 회색이 몇 개 있고. 네. 회색이 보합이라는 얘긴데. 부러우신 어. 모양입니다. 많이 부럽네. 나 세 개나 마이너스인데. 고맙습니다. 아유, 아이 호텔. 예. 네. 아, 아침에 조금 더 올랐었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핸드폰도 올레드만 갑니다. TV도 올레드만 가고요. 아, 올레드요. 네. 올레드 뭐 하는 거야? 네? 응? 전체 빨갛다고요. 아 올레드. 아 형님. 역시 반려했어요. 이런 거 아니, 하지 마시고 자기도, 올레드 같은 거. 반려했어 그냥. 근데 그 유머 아니었다고. 네,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형님. 자,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장 개장 사항도 쭉. 그리고 뭐 이제 네. 뉴스가 어제도 뭐 어제 저녁에도 나왔지만 네. 이건 꼭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좀 생각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거래소에서 소액 주주 눈물 빼는 분할 후 동시 상장 요거 이제 제동 건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분할 후 동시 상장.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달 상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좀 괜히 힘들어 하셨는데 요거 이제 못 하는 쪽으로 좀 한번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또 민주당에서도 이걸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좋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회사 분할한 다음에 상장시키는 거죠 그건. 상장시키는 거 네. 그렇지 상장 안 시키면 뭐 큰 의미가 네.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장을 안 시키면 이제 구글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나왔으니까 눈물 빼는 눈물 다 뺐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다 안구건조증 네. 네. 생겼어요 네. 네. 말랐어 말랐어 네. 너무 말랐습니다 이건 꼭 제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네. 자 오늘은 뉴스까지 짚어봤고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